아이들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손님이 더 늘었다고, 사장님 입으로 매출이 더 3배로 뛰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다시 원상복귀 됐다고 손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. 그리고 제가 깨부순 컵이요, 공동구매에서 1,000원에 구입하셨다면서요. 제가 두 개 깨뜨렸으니까 그럼 2,000원 빼서 14만 8,000원 주시면 되겠네요. 주세요. 얼른요! 그래! 줄게! 어? 돈으로 대학까지 갈 정도인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어! 내가 깜빡했네! 뭐? 얼마? 14만! 8,000원! 그래! 내가 줄게! 가져가! 당돌하다, 당돌해. 걔가 마지막에 오갈 데가 없다는 말하고 떠났었거든. 또 이런 일까지 터지고 나니까 영 마음에 걸려. 네. 우리 엄마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데리고는 못 살겠다 그러고.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원룸 보증금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? 걔가 받을까요? 안 받을까?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아버진 그러고 싶으신 거죠? 아 그렇지 나야.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 3천만 원 좀 꿔쓰고 싶어서. 네. 어렵겠냐? 아니요. 어렵진 않은데요. 3천만 원으로 되시겠어요? 형들하고 상의해볼까요? 아유 그럴 거 없어. 그러지 마. 그 얘기 꺼내봤자 태식이 태범이 얘기할 것 뻔해. 너만 괜찮다면 네 가진 돈 3천만 원 좀 꾼 걸로 하자. 알겠습니다. 그 집 만기 전이니까 은행에서 알아보고 늦어도 모레까지는 준비할게요, 아버지. 대신 엄마한테나 형들한테는? 예, 아무 말 안 해요. 그래 고맙다. 이제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. 자, 바쁜데도 일단 너 들어가 봐라. 난 지금 아버지 친구 상의당해서 너 집에 갔다 옷 갈아입고 빨리 대전 내려갔다 와야 되거든. 마시고 갈게. 진짜야? 에이, 말 같은 소리 해라. 아무리 똑 부러진 차수영이? 뭐가? 얘가 하도 말 같다는 소리를 해서 차수영이 임신했다는 거야. 진짜라니까요. 자문실이 화장실에서 임신 진단 시하고 확실히 반대. 뭐라고? 못 믿겠으면 보라니까요. 커피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뭘 누르나. 이게 말이 돼? 이게 말이 되냐고. 이건 말이 안 되잖아. 아니야, 아닐 거야. 신이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할 리가 없어. 그래, 설사 임신이 맞다고 해도 나는 아니야. 내가 아닐 거야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아니야. 홍태범, 너 나랑 무작위 친한 거 맞지? 무슨 소리야?
나 바쁘거든. 난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쭉 황란이다. 만에 하나 팀장으로 승진하면 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. 왜 그래 갑자기? 야, 너도 아까 봤잖아. 차 팀장 주스 꾹 누르는 거. 임신 틀림없대니까. 가뜩이나 안 그래도 부장 눈밖에 났는데 임신까지 했으니 그 자리 보존하기 쉽겠냐고. 최현우. 근데 상대가 누굴까? 설마 보도국 사람은 아니겠지? 누군진 몰라도, 야, 만약에 이걸로 콕해서 결혼하면 진짜 대박 아니냐? 그것도 차재수랑? 야, 넌 지금 팀원이라는 게 그게 지금 할 소리고 할 짓이냐? 세상에 퍼트릴 소문이 있고 목숨 걸고 막아줘야 될 소문이 있지. 아무리 그런 프라이버시에 관한 얘기를 막 떠들고 다녀? 그리고 뭐 황라인이야?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고 같은 팀원이냐? 어? 이건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의 문제 아니야. 이게 무슨 얼굴에 뾰루지가 났거나 간밤에 차 팀장이 술 퍼마시고 와서 뭐 주사 한 판 거하게 한 문제야? 한 여자의 인생이 달리고 관계와 존재의 품격에 관한 문제 아니야. 어떻게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녀? 아, 자식, 사람 무한하게. 알았어. 야, 난 네가 이렇게 차 팀장 생각하는지 몰랐다, 야. 이건 생각하고의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. 야,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지켜줘야 할 건 지켜줘야 할 거 아니야. 그리고 너, 더 이상 그 소문 퍼뜨리고 다니지 마. 알았어? 알았냐고. 그래, 알았어. 편집해. 전화하려던 참인데 잠깐 나가자. 할 얘기가 있어. 지금 저 편집하던 중이라서요. 급한 거 아니잖아. 시간 많이 안 뺏을게. 30분만 내줘.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. 소식이라 거두절미할게. 나 임신했어. 황 기자와 그날 밤 그 일 이후에 생긴 아이야. 혹시나 해서 산부인까지 다녀봤어. 확실한 임신 맞대. 그래서요? 일단은 황 기자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서. 알겠습니다. 알아둘게요. 그게 다야? 반응이 고작? 너무 놀래서 그래? 반응이 좀 그렇다. 그럼 어떤 반응을 기대하셨는데요? 팀장님 말한 대로 이 상당히 충격적인 이 황당무계한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반응이요?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것 같지? 이제 어쩔 생각입니까?